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장이 끝났고 지오릿 에너지는 거의 뭐 11,000원에 뭐 껌딱지라도 붙여 놓은 듯이 더 이상 11,000원에서 오르지도 혹은 떨어지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드린 우리가 만 원에서 11,000원 가격대는 어떻다? 굉장히 좀 중요하다. 시세가 시작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여기 진짜 만약에 혹여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굉장히 또 피곤하고 굉장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탈의 가격이다. 그래서 저기는 웬만해서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키는 게 중요하고,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도 설명을 드렸었죠. 기간 조정이 좀 다르고 달랐습니다만 금양이라는 종목으로 지오리에너지와의 차이 그리고 공통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지금 이제 그 누구죠? 지오리에너지는 딱 요 구간이에요. 딱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금양은 어쨌든 간에 한번 밀었다가 여기서 못 버티고 한번 밀고 여길 이탈시키고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날렸죠. 지오리 에너지는 아직 뭐예요? 요 구간을 뭐 요렇게도 볼 수 있죠, 사실. 근데 이제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더 밀고 그죠? 만 원을 깨고 완전히 깨질지 아니면 만 원을 깨고 다시 금양처럼 기어 올라와서 다시금 날려줄지는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가 자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부분도 냉정히 없죠. 네, 냉정히 없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려지는 모습을 실시간 혹은 매일매일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주가를 그릴 수 없고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무의미하다라고 봤을 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11,000원 지키고 올라갔을 때와 그리고 다시금 11,000원 깨고 만원 구간을 이탈시켰을 때 반등 혹은 하락 요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올라가면 사실 올라갔을 때는 뭐 별로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죠. 내가 이걸 어디서 파는지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고 이제 만약에 밀렸을 때 만약에 금양처럼 혹은 지오리 에너지가 기간 조정을 더 주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더 줬을 때 만약에 깨버렸을 때 깨고 다시 붙이면 휴 만약에 깨고 다시 깬다 만원을 그러면은 휴가 아니죠. 이제 그때는 이제 머리 뜨끈해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가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려 하면 어떻다? 늦는다. 이런저런 시나리오 상황을 다 우리는 대비해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마다 투자금 그리고 뭐 비중 매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평당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나 뭐 요 구간에 맞춰놨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못 팔고 다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 물려있어. 다 어때요? 대응 방안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는 크게 많지 않아요.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사실 그때 가서 고민해도 안 늦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해도 안 늦는데 일단 우리가 강하게 보고 있는 가격 밴드인 만원과 만천원 구간에서 이탈 후 반등, 이탈 후 추가 하락 이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만 여러분들이 꼭 세워두시면 된다. 누군가는 나는 뭐 마이너스 20% 뭐 지금 시장에서 마이너스 20%는 뭐 그렇게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 혹은 누군가는 저 위에 물려있어가지고 이건 마이너스 나한테 마이너스 20이나 30이나 40이나 의미가 없다. 누군가한테는 지금 10% 수익 중인데 이거 좀 10% 밑으로 수익 떨어지면 난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 혹은 수익에 대한 폭 그리고 내가 이 구간은 내가 꼭 지켜야 될 거야 이 수익은 지켜야 될 거야 혹은 이 손실은 더 이상 안 돼 이런 개개인마다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빠져서 팔 수가 없습니다. 주식하다 보면은 이거 더 이상 내가 이거는 팔기 굉장히 어렵다. 나는 지금 이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위기감을 이거 잠깐만 큰일 났다 라고 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를 때일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손실을 야기시키면 안 되고 내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을 놓쳐서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거의 몇 달째입니까 이게 사실 만원 만천 얘기한 게 이때니까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이 다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지금도 만약에 혹여나 위아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가 없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다. 사실. 그죠? 그건 문제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 맞아. 나는 그 계획을 세워놨어. 근데 아직 위아래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았죠? 지오리 에너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대응할, 뭐, 단계는 아직 아니야. 딱 요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예, 내가 아직 대응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두달 동안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매일매일 영상 찍어드리면서 가격 구간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혹여나 지금까지도 계획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 바로, 당장, 예,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객관적이진 않죠. 막 허둥대고, 와, 이거 못할 것 같아.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언제 내가 위험하다 느끼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가격대일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언제나 내 분석대로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거의 뭐몇 주죠? 몇주 동안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 맞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 한번더 집중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섹터에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어떻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어디서 챙겨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좀더 건설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에 파란색 링크 달아놨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주도주급 종목들, 요즘 시장이 가는 종목만 열심히 가요. 안 가는 놈들은 드럽게 안 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갈수 있는 종목들로만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